조상들을 안 빌고 산 사람 어디 있었겠대. 근데 그걸 더 강하게 많이 많이 빌던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보는 거지. 그런 기운을 갖고 다들 태어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. 제가 이런 촬영을 많이 다니잖아요. 다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. 대한민국 사람이 다 신가물이다. 예. 일단 그거 맞는 말인가요? 80%. 다 조상들은 있는 거니까. 그거를 많이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옛날 조상들을 안 빌고 산 사람 어디 있었겠대. 근데 그걸 더 강하게 많이 많이 빌던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보는 거지. 그러면은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신가물이 있는 거는 맞네요. 조상님이 있지. 다 있는 거니까. 그럼,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유독 신가물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. 있을까요? 딱 신기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눈동자부터도 달라. 잡신이 많이 앞에 서 있거나 신기가 많은 사람들은 앞에 흐리멍텅하게 보일 수는 있다. 신기가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도와주는 소신 같은 분들이 다 있긴 하지만 그게 강하게 치여서 이렇게 옆에 같이 우리 몸짓 실력인데 있는 것처럼 도와주는 조상이 따라 들어와요. 촉이 좋은 사람들은 무당을 했을 때 완전 대응할 수 있나요? 아니 다 기본적으로 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그게 또 내가 그랬잖아. 영매체질이 약간 더 감흥이 또 빨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좀 동자여갖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있잖아요. 더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 딱 보이는 거예요. 감흥이 빨리빨리 올 수 있다고요. 근데 그거를 이게 정말 신이어서 신줄이 강해서 감이 빠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있다고 해서 다 신내림 받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그 도와주는데 아까 말했듯이 따라다니시는 분들 있다고 몸주 신용들이 있다고. 선생님 그럼 만약에 뭐 지금 뭐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이슈됐던 거는 그 외국인 애기 코로나 다 이어냈던 애기 있잖아요. 네? 외국 애기 있거든요. 변질될 거부터 시작돼서 코로나 언제 터져서 그 신발대라고 돼요. 그런 사람들은 무당을 하면 만약에 해야죠. 무당을 했어요. 그렇지. 하면 뭐 거의 뭐 그렇겠지. 뭐. 그런 기운을 갖고 다들 태어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. 그러면은 결국 신가물이 있다고 해서 신들이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네요. 다 그런 건 아니지.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만 받는 그쵸? 거죠. 그쵸, 그냥 아무나 받아갖고 돈만 날려요. 그러니까 진짜 못 모르고 진짜 애동이들은요 신가물이어갖고 그냥 막 신받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정말 그거 판가름 잘해야 돼요. 나는요 여기요 어떤 손님들 와서 자기 보고 신받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.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? 뭐라 그래요? 그 사람한테 가서 침뱉 듣고 오라 그래요. 에이, 진짜로 아닌 사람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려 버릴 수가 있잖아요. 그쵸.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자기는 진짜 이거 받아야 되나 이러고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굳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나라에 무당 대빵 많아요. 근데요 아무나 막 다 하면요 굶어 죽어요. 정말로 난 제대로 사람한테 옳은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려면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. 올바르게 진짜 볼 수 있는 이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저기 돼야 되거든요.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. 그러면 말 그대로 내 진짜 옳은 신명이 있는지 내 신명으로 진짜 판가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. 할머니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내 욕심에서 진짜 아닌 사람은 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그거 판가름 잘하는 선생님한테 가갖고 신도 진짜 내릴 사람한테만 내리는 거예요.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. 알고 가세요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의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. 나 누를 수 있으면 눌러가는 게 좋지. 아무나 다 받나? 받으면 나도 경쟁 업체가 많아져서 싫은데. 아니...